강남구청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선이냐 전략공천이냐 논란만 무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구청장 후보를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김 후보를 인재영입 대상자로 추천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 등 중앙당 주요 인사와 광역, 기초위원 출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장은 강남구 주민인 유승민 공동대표가 맡습니다. 김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강남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살맛나는 경제도시 강남, 공정한 포용사회 강남이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강남에서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투성으로 강남 구민들은 큰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저 김상채, 강남이 추구하고 권장시켜야 할 강남만의 고유한 바른 상식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도 본선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한국당의 심장으로 상징되는 지역인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역, 기초의원 후보, 당원들이 동참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장 후보는 인류 강남에 제2도약을 준비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때라며 강남 개발 40년이 지나면서 주택과 학교가 노후됐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추가로 부담을 하면서도 쾌적한 살기 좋은 집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로막혀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 결정 방법조차 안개 속을 걷던 더불어민주당. 여선웅 강남구 의원과 김명신 전 서울시 의원, 이판국 아주대 겸임 교수가 경선을 요구한 가운데 그동안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의 전략공천 요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정순균, 여선웅, 김명신 세 명이 경선을 치러 후보를 결정합니다. 이판국 예비후보는 14일 자신의 SNS에 정순균 후보를 지지한다며 당내 경선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